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인 시카고가 코로나 관련 규제를 종료하고 경제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실내 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 의무화도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첫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행 막바지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탑승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6천만 회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원료 사고로 인해 오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폭력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더 강력한 법적 체계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를 끝내고 오늘 전면 재개방에 들어갔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진 지 450여일 만인데요. 식당과 술집 등 모든 사업체의 실내 인원 제한을 비롯해 거리두기 의무화도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인 니글리 필드. 지난 1년 반 동안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팬들이 입장합니다. 시카고가 경제를 완전히 개방하는 복구 단계 5단계로 전환하면서 오늘부터 인원 제한 등의 규제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 확대와 확진자 감소세에 따른 것입니다. You masked up. You got vaxxed up. And now it's time for you to get up, get out of the house this summer and fully and safely and enjoy the events of the best city on the planet, our beloved city of Chicago. 복구 단계 5단계는 신규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풀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술집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서 수용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대규모 모임과 이벤트 등의 영업 제한도 사라집니다. 시카고의 경제 정상화는 정확히 452일 만인데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입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비즈니스 업주들과 직원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I miss people from the neighborhood, my coworkers, my team members, and it's great to be back. We're ready to see what our capabilities are. You know, our team is strong, our technicians are so incredibly talented, and we're just really excited to get moving again. 하지만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에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비즈니스의 경우 업주들이 자체 규정으로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이어 LA는 오는 15일, 뉴욕은 다음 달 1일 전면 개방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장 타격이 컸던 지역들이 서서히 일상을 되찾으면서 팬데믹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미국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탑승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루즈선사 로열 캐리비안 그룹은 크루즈선 셀리브리티 밀레니엄호 탑승객 2명이 여행 막바지에 실시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사 측은 방을 함께 썼던 두 사람은 무증상 감염자로 현재 격리 상태에서 의료진의 관찰을 받고 있으며 모든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제외한 크루즈선의 탑승객 전원이 백신 접종자였고 크루즈선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코로나19 지침을 따랐다고 선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탑승객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출항 72시간 이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반응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탑승이 허용됐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돌파 감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공장에서 생산된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FDA는 지난 3월 볼티모어의 백신 생산 공장인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스 공장에서 생산된 얀센 백신 6천만의 분량에 대해 폐기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볼티모어 공장은
지난 3월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원료가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해 1,500만회 분량의 얀센 백신이 폐기 처분되고 현재 운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FDA는 문제의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 가운데 1,000만회 분량에 대해선 미국 유통과 외국에 대한 백신 지원용으로 사용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 중인 백스 포 더 윈, 이른바 백신 복권의 두 번째 추첨이 열렸습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샌디에고에서 백스 포 더 윈의 두 번째 추첨을 실시하고 각각 5만 달러의 상금을 받는 15명의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당첨자는 주 당국으로부터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규모인 150만 달러가 걸린 다음 추첨식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증오범죄를 막는 법안에 서명까지 했지만 범죄의 공격성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길 가던 중국계 여성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90대 아시안 남성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유대인 남성이 거리에서 구타를 당합니다.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한 증오범죄는 점점 더 잔인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 lot of Asian Americans who are looking over their shoulders. Really the normalization, I think, of anti-Semitic incidents. 연방 정부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증오범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From fiscal year 19 to fiscal 20, a 63% increase in FBI hate crimes investigations opened. And this year, fiscal year 21, we've had the highest number of hate crime investigations initiated in the past 5 years. 하지만 이 같은 증오범죄 피해는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다는 지적입니다. 각 지역 경찰과 셰리프 등 사법 당국이 증오범죄에 대한 조사 자료를 연방 수사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We're trying to do a lot to engage with the community and with state and local.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에 서명했고 법무부도 증오범죄 퇴치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국 단위의 증오단체와 극단주의자들의 수는 증가하면서 더 강력한 법적 체계와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팬데믹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10대 여성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12세에서 17세 사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로 간 건수가 지난 2019년보다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서 8월 사이 1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응급실로 간 건수 역시 2019년보다 2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비교해 10대 남성이 같은 이유로 응급실에 간 경우는 2019년보다 4% 정도 소폭 증가해 여성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CDC는 10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약물 사용 증가와 가족의 건강,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당뇨병과 심장병 사망자 수가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사망 원인인 9개 질환 가운데 당뇨병과 심장병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만성폐질환, 고혈압 사망률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높은 당뇨병과 심장병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팬데믹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기저질환자들이 병원 입원 등을 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34만 5천여 명이 숨지면서 미국의 연간 사망자 수는 340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은 신용정보 기록인 크레딧 리포트에 오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미국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최소 한 가지의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된 오류 중엔 개인정보 관련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11%는 계좌정보 오류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오류가 크레딧 리포트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고 특히 계좌정보에 관한 오류의 경우 크레딧 점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크레딧 점수를 하락시켜 대출과 크레딧 카드 발급 등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텍사스주 정부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렛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델 리오에서 개최한 국경안보회의에서 텍사스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벗 주지사는 미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민자를 체포하고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경 장벽 건설 재개에 대한 세부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남가주 지역에 90도대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LA 카운티 일대는 오는 15일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90도대의 찜통 더위가 최대 10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텔롭 밸리는 100도, 샌프란도 밸리는 107도, 다운타운 LA는 90도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가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이 찾아오는 것이라며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폭염 기간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차량 내에 어린이나 반려동물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경제 개방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연장엔 4천 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지고 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라 음식점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어납니다. 모일 수 있는 인원도 기존 4명에서 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지난 6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 등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에 대한 방역 지침은 일부 완화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30%, 비수도권은 50%까지 입장 인원이 확대되고 100명 미만으로 제한됐던 음악 콘서트 공연도 4,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밤 10시로 제한됐던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도 8명까지로 늘어날 수 있는데 정부는 개편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상 회복도 그만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6월 말까지 1,400만 명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면 7월부터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해도 확진자 수가 우려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1,000만 명을 넘긴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전 예약한 60세 이상 중 3천여 명에게 얀센 잔여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접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세대교체 돌풍의 주역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36세 신인 당대표가 투톱으로 호흡을 맞춰야 할 김기현 원내대표는 올해 62세입니다. 21대 국회의원 평균 나이는 55세. 여기에 102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이 대표보다 어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선배 정치인들을 상대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는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당내 의원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만약에 단점이 있다면은 우리 당에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과 청년 할당제 폐지 등을 내세우는 바람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할당제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할당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그걸 경쟁의 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 아니냐. 능력에 따른 치열한 경쟁을 하면 된다는 건데 당선 이후 내세운 첫 과제도 의원 자격 시험이었습니다. 장년층의 당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고 어떤 이력과 경력보다도 유권자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지만 계층에 따라 여러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험 위주의 경쟁이 과연 진정한 공정인가는 늘 논란거리입니다. 자격시험이나 토론 배틀을 통한 대변인 선발 등 당내 개혁안들을 기존 정치인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정적인 대선 관리가 가능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특정 후보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강조하지만 유승민계 논란이 갈등의 불씨가 될 거란 일각의 의구심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거침없는 언변은 인지도를 크게 높였지만 감정적 대응으로 설화가 잦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집어넣은 일본 정부. 이번엔 군을 홍보하는 영상에 독도를 또 등장시켰는데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면서 마치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라도 지켜내야 할 영토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일본 육상 자유대 올해 화력훈련 홍보 영상입니다. 일본 땅이 6,800여 개 섬으로 돼 있다며 그중 하나로 독도를 표기해놨습니다. 만가이치 주변국による 포쇼신공의 조공이 미라레타 바이 와가쿠니와 스베테노 領域を 오단する 領域오단 작전により 대처する. 독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모두 투입하는 긴박한 훈련 영상이 이어집니다. 마치 독도가 자기네 땅인 것처럼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해공 자위대를 모두 지휘하는 통합 망료 간부의 홍보 영상에선 아예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습니다. 게다가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분쟁 지역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비전에 일본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해결해야 할 7개 과제 중 하나로 독도 영토 문제를 적시해 놓은 겁니다. 인도태평양 비전과는 상관없는 독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끼워넣은 겁니다. 반면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는 쏙 빼놨습니다. 독도 등 7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위대가 미국, 프랑스, 호주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마치 이들 나라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인상까지 덧씌운 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분명하다며 일본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릴 때 효과적인 오감 중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진을 보거나 물건을 만져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정한 향을 맡으면 어떤 장소나 분위기가 떠오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행이 쉽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이런 아로마, 향기의 추억 마케팅 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행의 기분을 집에서 이어가고자. 특정한 향을 담은 촛대에서 불이 피어오르자 객실 전체가 준비된 향으로 가득 찹니다. 해외 특정 숙박시설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고유의 향을 객실에 비치된 비누나 로션에 담은 건데 여행의 추억이 되살아난다며 관련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자 아예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지 대신 집에서 뭔가 마음의 안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휴가지나 휴식을 되새길 수 있는 고유의 향기 마케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류 회사는 유명 향수 회사와 손잡고
휴가지 바에서 자주 맡을 수 있던 향을 담은 디퓨저를 선보였고 수입 자동차 회사들도 제휴 관계에 있는 해외 유명 호텔이나 휴양지를 연상하게 하는 향수를 만들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엔 아예 일반 가정집을 휴양시설처럼 정기적으로 특정 향을 내도록 관리해주는 서비스 업체들까지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데 영국의 한 시장 분석업체는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가 2017년 28조 원에서 내년엔 약 4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때 이 아로마 테라피가 명상 치유법으로도 유명했었는데요. 향기로 여행이나 추억을 되파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책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리만족을 위한 판타지 소설과 위로를 건네는 우울증 관련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밖에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니까 집에서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 시리즈도 다시 읽고 있고 뭐 트와일라이트 같은 뭐 판타지 소설. 책을 통해 대리만족이나 위로를 받으려는 걸까요? 올 상반기 대형 서점과의 판타지 성향의 책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꿈속의 백화점에서 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달라구투 꿈 백화점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죽음의 문턱에서야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에서 다른 삶을 살아보며 완벽한 삶을 찾아간다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우울증을 겪었던 작가의 경험과 상상력이 독자들을 위로하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밤을 걷는 밤처럼 소소한 일상을 담은 에세이류도 많은 독자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한낮의 우울처럼 절판됐던 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처럼 우울증을 분석한 책들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출판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에 위로와 공감을 주고 판타지 속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책들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마음이 답답해질 때 이런 책 한 권 읽으시는 것도 새롭게 기운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번 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미국의 긴축 가능성 등 악재도 있어서 낙관은 이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나우에서는 하반기 증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증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상황이 이제 좋아 보이는데 악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수는 3,200에서 고정이 돼 있는데 악재와 이제 호재가 이제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좋은 호재는 기업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코스피가 PR 13배 이상 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업 실적이 저희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대가 이제 주가 배수를 한 11배 정도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부담은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아까 언급을 주셨지만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는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 갇히겠구나라는 부분 그 호재와 악재가 계속 공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이게 뭐 거의 13년 내에 가장 높게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낮아진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담감이 있지만 또 지표들이 생각보다 조금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또 안도하는 그래서 저희가 뭐 성장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도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실적은 일단 좋지만 미국 연준의 긴축 등 매크로 이슈가 좀 크게 작동할 것 같다. 이제 또 하나가 예. 물가라든지 고용을 이루고 있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미국은 특히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를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IT 하드웨어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돈 가지고 제한된 돈 가지고 서비스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아무래도 여행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돈을 쓰다 보니까 반대로 또 이제 IT 하드웨어 저 디바이스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공존이 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테이퍼링, 금리 이제 잘 알겠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맷집이 좋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호악재가 공존하지만 지수가
가장 높은 단계로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제 돈을 푸는 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삼성전자나 이런 주가를 보면은 대형주가 산업별로 조금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댐으로 비유하자면 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갈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이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어떤 내구성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 특히 왜냐 우리가 집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디바이스를 많이 샀죠. 예, 노트북이나 그래서, 휴대전화 같은. 그래서 베이스가 너무 높아요. 작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올해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꾸 이것들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쪽으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이 산업 간에 좀 이제 이 호불호가 좀 나뉘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사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던 IT의 어떤 그 하드웨어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어제도 올랐더군요. 예, 그리고 예. 자동차 역시도 작년 한 해 동안 밖에 나가고 싶고 이동하고 싶었지만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문제 때문에 눌려 있다 보니까 억눌린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 자동차 조금만 좋은 얘기가 나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예. 전체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어떤 산업별 어떤 회복 속도 등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일단 유동성은 굉장히 힘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질수록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나 이런 산업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떤 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좀 유명하다고 보십니까?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완전히 문이 닫혔던 쪽. 예. 이 우리가 다시 문이 열리는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주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펜트업 디맨드, 즉 억눌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보급이 되다 보면 아무리 작년에 못하게 했던 것들을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쪽 예. 산업이 굉장히 유망한데 좀 아쉽게도 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올라가는 속도가.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전히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한정된 재화로 서비스 쪽에 돈을 많이 쓰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 내구성 소비재들은 조금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히 한국이나 대만처럼 이제 아무래도 IT 디바이스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국가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자동차는 사실은 달리고 싶다. 예. 그런데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 그것 때문에 렌트카 수요 폭발하고 있고요. 예. 중고차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자동차가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수요가 폭발할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긴 자동차 좋아 보이고요. 금리가 인상되면 보통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합니다. NIM이 올라오기 때문에 금융주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서비스업들, 금융주, 자동차 이런 것들 좀 저희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투자를 할 때 이제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아까 지금 유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밈 주식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어떤 인기몰이 내지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몰려가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포트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누구 편 할래? 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건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언택트 수요가 조금 줄면서 이제 컨택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 고태봉 그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